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온다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영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는 어디인가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교회마당을 밟으면서 숱한 설교와 성경 강의를 들어왔겠지만 영적 전쟁에 대해 속시원히 밝히는 목사들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성경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는 있겠죠. 실제 영적 전쟁터에서 악한 영들과 피터지게 싸워 이긴 경험을 빼곡하게 드러내며 말하는 이들은 뭐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기도 해요. 영적 능력과 영적 분별력이 없는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 존재나 영적 전쟁에 대해 알 수 없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터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영적 전쟁터를 말하기 전에 당신은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가 사람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형국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천사, 사탄과 귀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훤하게 알고 있지만 천사와 악한 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성경 지식을 이해하여 머리에 쌓아두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성경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세상의 왕 혹은 세상의 임금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참으로 떡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교인들은 그런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를 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과 귀신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며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당신의 영적 전쟁에 대해 무지하다면 이미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고단하고 팍팍한 이유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주제로 돌아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예요. 장소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이죠. 이 성경 말씀을 찬찬히 살피면 악한 영이 공격하는 장소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본적인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 말씀이 아닌 모든 각종 이론을 무너뜨리고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이 두고 섬기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악한 영의 군대가 사람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질펀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며 영적인지 아니면 인본적인지 세상적이며 이성적이면 합리적이면 상식적인 생각인지 날카롭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생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쳐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거의 없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할 때 넣어주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각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인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 불행과 고통을 줘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불에 던져넣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한 영들이 자주 넣어주는 지각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살면서 이게 지각된 삶인지 알지도 못하고 교회마당을 밟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자 하는 목회 성공을 꿈꾸며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하며 교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는 세속적인 성공을 얻으려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조급함, 낙심, 절망, 회의, 의심, 서러움, 억울함 등의 불신앙의 죄나 분노, 짜증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분노를 터뜨리고 술과 음란물, 인터넷 게임 등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생각들을 밥 먹듯이 짓고 회개할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실험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직업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7절이죠. 악한 영들은 목사와 교인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놓아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악한 영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현대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안타깝게 그지없죠. 성령께서는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미혹영에게 속았어 지배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당신이 영적 전쟁에 무지하다면 귀신들의 포로로 살다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